네, 2020년 1, 2회 통합 대기 환경 산업 기사 첫 번째 과목 개론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이에요. 대기온 물질이 뭔지 찾는 거네요. 자, 요 지문 보니까 지금 화석연료 연소에서 지금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입자성 물질에 포함이 돼 있더라. 자, 여기 보니까 또 촉매 제약금, 잉크 도자기 제조 공정에서 나온대요. 자, 그리고 대기 중에 이 정도 존재하고 눈 귀도를 자극하더라. 자, 요거 뭐냐면요. 반야듬이에요. 반야듬에 이제 배출원이 여기 나와 있는 도자기, 잉크, 촉매, 합금 제조인데, 근데 반야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어떤 형태로 나왔냐면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뭐 설태가 낀다든가 아니면 인후 자극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혈장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킨다든가 요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화석연료 연소에서 입자성 물질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배출원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야듬에서 여러분이 다시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문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옳지 않은 거 구해보렵니다. 자, 1번 공기는 0에서 50도씨 온도 범위 내에서 보통 이상기체 법칙을 따른다. 네, 0도씨에서 우리 이상기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정도는 이상기체 법칙을 따릅니다. 자, 그다음은 절대 습도란 이론적으로 함유된 수증기 또는 물의 함량을 말하는데 단위가 퍼센트다. 이거 틀렸어요. 자, 요 퍼센트. 단위는요, 상대 습도의 단위예요. 그리고 절대 습도라는 건 뭐냐면은 공기 1큐빅미터당 수증기가 몇 그램인지 그래서 단위가 그램 퍼 큐빅미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2번 지문이. 요것도 새로 나온 지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습도, 상대 습도 개념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3번 볼게요. 대기 안정도와 난류는 대기 경계층에서 오염물질의 확산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다. 맞죠? 우리가 대기가 안정한 곳으로는 연기가 안 가죠. 불안정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 4번. 지표면으로부터 마찰 효과가 무시될 수 있는 층, 여기가 어디예요? 공중이죠. 그래서 공중에서 부는 바람 두 가지 있었죠. 뭐였어요? 지균풍과 경도풍. 여기 나와 있는 지균풍은 기압경도로가 전항력을 더한 거고, 경도풍에는 요 지균풍에 있는 기압경도로 전항력에 뭐까지? 원심력까지 더한 거죠. 그래서 4번 맞네요. 3번 문제 봅시다. 자, 여기선 지금 기온 분포도가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나와 있고, 이때 연기, 플룸의 상하 확산폭이 가장 적어서 최대 착지 거리가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위아래로 잘안 가고 옆으로 많이 퍼져나가는 거 찾으라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이 상태가 어떤 안정 상태인지, 어떤 대기 상태인지를 보면 기역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얘기할 때 앞으로 숙여지면은 크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뒤로 가면 편하죠? 작아지고 안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역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크다는 건 누구보다 크다는 거예요? 네, 기온감률이 건조감률보다 크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니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 R과 RD 값이 거의 같은 중립. 그다음 디귿은요. 자, 지금 보세요. 뒤로 좀 기울였는데 조금 기울였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약한 안정, 미단열이라고 하죠. 약한정. 리을은 완전히 굽었죠. 그래서 완전히 뒤로 갔으니까 안정 상태예요. 그래서 안정이면 뒤로 가면 안정하고 작다 그랬으니까 R 값이 RD 값보다 작은 상태예요. 자, 그럼 우리 대기가 불안정할 때 나올 수 있는 플룸은 뭐예요? 자, 대기가 불안정하면은 수직 방향으로 다 간다 그랬죠. 그래서 뭐 어떤형? 네, 루핑형. 그래서 밧줄형 나오게 되고요. 자, 밧줄형은요, 수직 상하 확산폭이 굉장히 커요. 그죠? 그래서 밧줄형 요거는 아니고 중립일 때 나오는 게 뭔가요? 자,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불안정, 그다음에 중립, 그다음에 우리 약안정은 말고 안정합시다. 자, 불안정할 때 나오는 게 밧줄형. 자, 항상 우리 연기는 불안정한 곳으로 가니까 불안해서 이제 위로 가죠. 근데 가면 또 식으니까 또 내려왔고 또 올라가고 밧줄형 나옵니다. 자, 중립일 때는 뭐가 나오나요? 네, 연기 굴뚝이 이렇게 있으면은 위아래도 똑같이 퍼져나가죠.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를 띠면서 이렇게 중립일 때는 어떠냐? 네, 원추형, 코닝형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안정할 때는 수직 방향으로는 확산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어디로만 가나요? 옆으로만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지만 항공 사진으로 보면은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굴뚝에서부터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패닝형, 부채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얘는 수직 확산폭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쭉 가니까 최대 착지 거리가 제일 큰건 누구? 안정할 때 나오는 부채형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하나 더 내서 수직 확산폭이 가장 큰 거는 누굴까요? 기억이죠? 불안정한.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